이번 주제는 전기차 국내 판매 대수입니다. 우선 전기차 국내 판매 대수 요약을 보시죠. 최근 43개월간 누적 판매 10위는 기아의 EV9, 9위는 현대차의 GV60, 8위는 기아의 레이 EV, 7위는 기아의 봉고3 EV, 6위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6, 5위는 테슬라의 모델 3, 4위는 현대차의 포터 2 일렉트릭, 3위는 테슬라의 모델 Y, 2위는 기아의 EV6, 1위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국내 판매 대수를 시간 순으로 보시죠. 단위는 월간 판매 대수입니다. 대상은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이며 상용차도 포함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아이오닉 5는 3,667대를 판매하며 1위에 오릅니다. 아이오닉 5는 최근 43개월간 누적 68,470대를 판매하며 국내 1위를 지킵니다. 2022년 11월 아이오닉 6는 3,905대를 판매하며 최고 실적을 올립니다. 2023년 2월 봉고3 EV와 포터2 일렉트릭이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2024년 3월 테슬라의 모델 Y가 최고 판매 대수인 5,934대를 기록합니다.